선원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선주들에게 선불금을 받은 뒤 이를 빼돌린 직업소개업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. 자격증도 없는 이 업자가 가로챈 돈은 억대 이릅니다.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남의 한 숙박업소입니다. 선원 A씨 등은 조업이 없을 때 이곳에 머물러 왔습니다. 이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 사람은 51살 김모 씨. 겨우철 두 달 동안 한 사람당 많게는 3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선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.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착취 횡령한 돈만 1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. 조업이 없을 때 선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선주들로부터 그 비용을 받은 다음에 선원들한테 제공해야 될 그 손연금을 대부분 본인이 착취했습니다.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업자인 김 씨는 선주들에게 선원을 소개해주고 버젓이 소개비도 받아왔습니다. 심지어 선원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이고 5천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. 해경은 비슷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김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. 해경은 선원 인권 유린과 선불금 편취는 대부분 무허가 직업 소개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